첫 소식입니다. 각종 사고와 재난 현장, 복지의 사각지대에는 언제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역할을 수행하는 자원봉사자가 있는데요. 시가 이들을 명예공무원으로 위촉하고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보도에 우병민 기자입니다.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1 자원봉사 명예공무원 위촉식 현장. 그동안 소외계층을 위해 대가 없이 헌신해왔던 자원봉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모두 2011 자원봉사 양성교육을 수료한 봉사자들로 이날 모두 명예공무원에 위촉됐습니다. 본인은 시민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봉사활동에 임하고 책임감 있게 소임을 완수한다. 2011년 11월 21일 인천광역시 자원봉사 명예공무원 1동. 시가 명예공무원으로 위촉한 이는 총 243명. 이들은 향후 각 구청과 지원센터에서 자원봉사 도우미 역할을 맡게 됩니다. 한편 시는 자원봉사 명예공무원과 함께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100만 자원봉사자 활동을 목표로 전문성 역량 교육 강화와 우수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방안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민티TV 뉴스 오병민입니다.